수확철을 맞은 과수농가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. 태풍 복구에도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 수확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는 일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. 신민지 기자입니다. 고령의 작업자 4명이 넓은 과수원을 돌며 배를 따고 있습니다. 일손이 없어 수확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 지난주 태풍에 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. 급한 대로 인근 농장의 농민들끼리 품앗이로 수확에 나섰습니다. 인건비도 만만치 않고, 그러니까 이렇게 또 가족끼리 하고 도와주고 좀 품앗이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많이 해요. 핵감 수확을 시작한 감농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. 빨라진 추위에 수확을 서둘러야 하지만 일손이 문제입니다.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염병까지 돌고 있습니다. 가뭄이 심하다 보면은 그 낙엽병이라고 병이 이빨이 먼저 떨어지고 감이 있기 전에 그다음에 감이 떨어지거든요. 그 병이 올해 좀 심해요. 그러다 보니 지금 올해 지금 생산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죠. 농가 고령화로 생산력이 떨어졌는데 한 명에 10만 원이 넘는 인건비를 감당하기도 쉽지 않습니다. 봄철 이상 저온과 여름철 폭염과 가뭄에 이은 태풍까지 어느 해보다 자연이 원망스러운 한 해를 보낸 과수농가들. 수확철 일손 부족까지 겹치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